오랜만에 이렇게 우리 서울 동상이 이렇게 집 나간 동상을 찾아왔다. 오빠가 너무 멀리서 와줘가지고, 예, 너무 좀 미안하기도 하고, 그래서, 아닙니다. 예, 제가 멀리까지요. 이따 맛있는 것도 사드려야죠. 아니에요. 그러지 말아요. 뭐 유튜브는 또 살짝 물어봐도 될까요? 죄송하지만. 뭘 물어봐요? 뭐 복귀 뭐 이런 거. 유튜브요? 예. 아, 복귀를 사실 하고 싶은데, 이게 계속 꽤 오래 안 하다 보니까, 뭘 찍어야 될지도 모르겠고, 그래도 서울에 있을 땐 오빠랑 같이 뭔가 이제 북한 컨텐츠를 찍었었는데, 요즘에 또 북한 컨텐츠도 너무 네, 많아져서, 그쵸. 오빠랑 나는 사실 그 유튜브 초창기 멤버잖아요. 1세대. 예. 근데 그 이후로 이제 탈북 유튜버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져서, 다시 이제 식상하거든요. 거의 다 북한 얘기를 하기도 좀 그렇고. 그래서 복귀를 하기가 사실 좀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에요. 워낙 또 저보다 말씀도 잘하시고, 저도 또 되게 오래됐잖아요. 최근 북한 소식도 전달해주시는 분들도 많아지고, 그래서 북한 이야기를 하기도 좀 그렇고, 좀또 혼자서 찍기도 또 뭐, 제가 또뭐 이제 출퇴근하는 사람이면은 브이로그라도 찍겠는데, 거의 맨날 집에만 있는 사람이라, 집순이라 가지고 또 집순이 브이로그를 찍기도 그렇고 해서 좀 이게 애매해요, 복귀하기가. 하긴 해야 되는데, 이렇게 뭐 오랜만에 오빠가 또 와서 같이 찍어주고 하면 또 복귀를 해야겠죠. 뭐 그래도 뭐한 달에 한 번이라도 커뮤니티 글을 쓰던 영상 뭐 집순이 3 해가지고 이렇게 가끔 찍어도 저는 어차피 이렇게 제일 많이 친해지고 제일 오래 찍은 거는 우리 서울 동상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좀 했으면 그런 작은 저만의 바람이 있어가지고 뭐 언제든지 다시 뭐 열심히 한다 아니면 복귀한다면 전또 같이 촬영할 거니까 저는 늘 묵묵히 아, 뒤에서 나는 사실 기다리겠습니다. 옛날부터 오빠랑 저랑 둘이서 같이 하고 싶은 컨텐츠가 아, 있었죠. 있었어요. 좋은 거 예, 좋은 있었죠. 거 있었어. 근데 그게 이제 금전적인 부분이라던가 이런 게 많이 연관이 돼가지고, 이게 걸리는 게 많더라고요. 그래서 계속 둘이 구상만 하다가 지금 몇 년이 그냥 지나갔거든요. 언젠가 기회가 되면은 그거를 해보고 싶긴 한데, 아, 그거 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, 그죠? 저희 구상만 3년 했죠? 3, 4년 했죠, 구상만. 와. 인정. 야. 아, 진짜. 집 하나 지었는데 그 집을 저희가 지금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데 일단 좋은 아이디어를 저한테 먼저 얘기해 줘가지고 그거는 저희가 언젠가 되든 꼭 살려야 될 야, 그럼 컨텐츠라고. 할머니 할아버지 내가 갖고 가겠다. 괜찮죠? 그때 되면 기억도 안 나는데 이제 뭐 이러면서 이제 오빠 이거 맞니? 하면 이 맞을 걸? 이게 아니다. 하면서 그럴 수도 있죠. 아이고. 한번 그 한번 추진해 보죠. 한번 초금이라도 한번 해고 반응 좋으면 가는 거죠. 뭐 일단 예 저희가 일단 그 매년부터 좋다 했는데 지금 생각해도 너무 좋은 아이디어잖아요. 그치. 아니 근데 어쨌든 그래서 요즘에 뭐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것도 못 하고 있고, 그래가지고 뭐 촬영할 것도 딱히, 오빠도 요즘에 보니까 브이로그 그냥 혼자 찍고 있고 그러더라고요. 알바하고 이런 거를. 집 나갔잖아요, 네가요. 예, 그래서 뭐 오빠도 제가 없으니까 이렇게 이제 혼자서 외롭게 촬영을 하고 있더라고요. 네, 그래서 조금 맞아요. 약간의 그런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어요. 늘 옆에서 웃어주고 아이도 주는 이 동상이 나가니까 뭐 머리털 날리면서 혼자 머리털하고 강아지랑 노는 것밖에 없어요, 저는. 원래 같이 2년 동안 열심히 막 동료로서의 회식도 하고 으쌰 으쌰 오빠 가자 막 이러다가 갑자기 어디 갔어? 강원도 갔어. 그래가지고 아, 뭐 언제든지 그러니까. 좀 그래도 이렇게 또 오랜만에 봤는데도 이렇게 같이 또 찍고 이런 게 좋은 거니까.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촬영하는, 이렇게 보면 또 촬영하고. 네, 여러분들이 또 생각하는 뭐 그런 컨텐츠 같은 게 있다면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. 일단 이렇게 저희가 오랜만에 진짜 정말 오랜만에 만나서 이렇게 그냥 토크했고요. 저도 처음 이렇게 사는 곳을 와봤는데 아까 뭐 전기세 아깝다고 불도 안 켜주더라고요. 리얼로 이불안 켜줬어요. 제가 얘기 안 켜줬거든요. 그래서 우리 거짓말 거짓말. 이 갓나와 새끼. 동생이 또좀더 살림살이 좋아져서 집 나갈 때도 불을 켤수 있는 그런 좋은 날이 저도 그렇고 동생도 그렇고 해서 저희가 으쌰으쌰 하겠습니다. 저희 어떻게 인생했죠, 너? 까먹었다.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이걸 안 아, 맞다. 내렸어? 와, 야. 기억 정확, 나보다 정확히 하고 있네. 그러면 또 오랜만에 이 인사를 이렇게 하는데 오늘도 저 영상을 즐겁게 보셨다면 네,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세요. 제발.